경상남도는 최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9월 12일 목요일 오전 12시부터 도청 구내 식당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, 경상남도 상인연합회,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, 경남수협장 협의회, 도청 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어, 조피, 볼락 등의 수산물을 직접 시식하는 등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. 그 현장을 상인방송이 찾았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마산 의시장 상인회 회장 이천만입니다. 지금 일본에서 방사선 고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데 이 의시장, 마산 의시장만은 수산물이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만큼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장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. 우리 마산 의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은 얼마든지 먹어도 또 마음 놓고 먹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. 수산업 협동조합장이고 경남 수산업 협동조합장 협의회 회장입니다. 저희들을 믿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잘못된다면 저희 전국에 있는 조합장들이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.